요거 쳐내야 될 것 같은데요. 요거. 자, 심각하게, 신중하게 잘라야 됩니다. 폭탄에 내간에 자르듯이. 예. 그리고 꺼낼 때도 상처가 안 맞도록 좌우로. 이렇게. 안 되겠네요. 이렇게. 자, 어떻습니까? 그죠?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꽃이 활짝 피고. 자를 때마다 이제는 막 긴장하게 되네요. 예. 자, 이쪽이 있는데 이쪽이 반대편으로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아쉽게 잘린 가지도 있지만 반대편에 한 가지가 더 있네요. 이쪽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. 이쪽은 더 정성을 다해서. 근데 아까 그건 열매가 맺혔던데, 그죠? 아, 정말 아깝습니다. 아, 여기도 있네요. 근데 어느 정도 그 처음부터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장 가다가 열매를 맺네요. 처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열매가 지금 없어요. 이런 것들은. 자,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예, 참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, 수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루, 요 정도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그물망은 좀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. 지금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참외는 아직 성장이 다 된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참외꽃입니다. 예, 오이꽃같이 생겼는데 참외꽃이고요. 수박은 이렇게 우리가 뿌리에서 약 한
50cm, 30cm 이 정도는 순과 잎을 모두 제거해 가지고요. 줄기만 남겨놓고, 그리고 저기 그물부터는 잎과 줄기를 모두 남겨놓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 있고, 저렇게 꽃이 피고 있죠. 꽃이 피고 있고, 나머지는 이렇게 그 상태로, 너무 길어서 우선 이렇게 꽈리를 틀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. 예,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쭉 타고 올라가서 꽈리를 틀어서 좌측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렇게 하고요. 열매 맺힌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저기 꽃만 있습니다. 예. 자, 그 옆으로 가서요. 그 옆에 꽃도 이렇게 하는데요. 예. 아, 저기 열매가 보이네요. 보이시죠? 열매. 열매가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생긴 거는 곰 쓰레기 같이 생겼는데요. 저기에 수박입니다. 수박. 보이시죠? 수박. 자, 그리고 여 위에도 아주 작은 수박이 달리고 있습니다. 크기는 아주 작아요. 손톱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현재로서는. 자, 그리고 또 그 옆에도 이렇게 다들 그런 방법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,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은 한 그때보다 한 1m는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보이시죠? 아주 작은, 잘 나오진 않는데요. 자, 전체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. 예, 이것이 주먹만해지려면 한 1, 2주 더 있어야 되겠죠? 현재로서는 1등. 예, 요겁니다. 예, 보이시죠? 저기, 다음 주 되면 주먹만해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.